여러 부동산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폴리페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학에 적을 둔 상태로 공사 사장을 두 차례 지내며 5년 가까이 휴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도 수천만 원의 봉급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현 여권 인사들의 지지 선언과 선거 캠프 참여 이력도 여럿 있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2003년 세종대 행정학과 조교수로 임용됐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승진한 뒤인 2014년 10월 SH공사 사장 공모에 응했고 사장에 내정된 지 열흘 뒤 휴직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학교 복직은 3년 임기를 마친 퇴직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복직 직후인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급여 1,1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변 후보자는 LH공사 사장에 취임하며 지난해 4월 또다시 세종대 휴직기를 냈습니다. 공모 접수가 시작된 2월을 전후한 기간 강의를 개설하지 않았지만 1월부터 4월까지 급여 3,600여만 원을 받았다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휴직 기간만 4년 7개월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고 또 수업을 대체해야 하는 다른 교수들에게도 부담을 준 것입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보겠다고 했고 세종대 측은 휴직이나 급여 지급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변 후보자는 2006년 서울시장 선거 땐 강금실 후보를, 2012년 대선 땐 문재인 후보를 각각 지지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와 문재인 대선 캠프에도 참여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